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원 지급 방안을 당장 논의하자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종전 선언을 넘어서 평화 선언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격 제안했습니다.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손실보상 명목으로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나아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 원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윤 후보에게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손실보상 제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가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꼬집으며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선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언급은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열린 정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선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다며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급조한 민주당에 반성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